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주차를,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디다 주차합니까? 물어보는 많아요. 딱 그 가게 앞에. 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주차는 멀리 해야지 여러분 차 안에서 이 맥혀 있던 울렬 상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차는 멀리 함께 해보십시오. 주차는 멀리. 여러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그 다음에 이 심호흡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동네에 가면은 요가 센터도 많고 단전호흡 이런 게 더 많은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역학적으로는 세로토닌 호흡법입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아랫배로 천천히 여러분 지금 자세를 한번 반듯하게만 앉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심호흡을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아랫배로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호흡은 너무 얕고 짧아서 세로토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호흡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면은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단을 보거든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다 계단을 만들어 놨구나. 계단아 반갑다 하는 말이 절로 나와야 돼. 한번 해보십시오. 계단아 반갑다. 주차는 멀리. 예, 여러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110세까지 여러분이 살 수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고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세로토닌을 평화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을 가장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빨리 분비하게 하는 테크닉이 뭐냐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연성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자연적으로 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사람들이 정말 자연을 떠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절이죠. 여러분 도시 이 자체는요 너무 정말 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교통사고 걱정 밤에 자는 동안에도 바스락 소리에 정말 우리가 도둑은 아닌가 왼쪽에 이 비상감시체제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죠? 여러분 산에 가면은 보이는 게 푸르름이고 산소리, 새소리, 물소리, 맑은 공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심을 자연을 떠났다는 이 자체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너무 공격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심에서도